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다 그래갖고. 아, 공인중개사 시험을 현재 봤는데 결과가. 근데 예. 이제 이런 경우는 민의로 보기는 애매해요. 이런 경우는 그런가요? 이거는 뭐할 때 왜냐면 봐요? 이런, 아니 그러니까 민의는 그냥 결과를 따질 때볼 수가 없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할까? 그냥 어떤 내 마음의 상태를 왜냐면 결과를 따진 거는 정식 10장의 켈티크로스 벨법을 해야죠. 이거는 민의니까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 2, 3, 4를 가지고 저 한번 해봐요. 근데 이거는 뭐할때 쓰는지 모르니까 현재 지금 과거, 이거는 장애 공부를 너무 안 하셨네. 현재고 장애물 나오죠. 현재는 지금 어때? 행동을 하는데 갈팡질팡하죠. 현재 갈팡질팡해요. 그다음에 장애물은 뭐예요? 닥쳐고 일어나야 되는데 장애물은 뭐 이렇게 막 걱정이 생각이 많아, 아니 걱정이 많아. 있고 막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악몽을 꾸고. 근데 장애물은 그런 것도 걱정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봤는데 갈팡질팡 하면, 아, 나 이거 떨어지면 어떠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애물 낫을 붙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기억나요? 네. 여기다 낫을.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막 걱정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걱정을 이 사람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문제라는 거. 걱정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게 걱정을, 문제야. 걱정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렇게. 너무 걱정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낫이니까. 걱정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낫을 붙이니까. 원래 이 카드는 걱정하는 카드라니까요. 이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악몽을 꿨지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이 사람은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이제 봐야죠. 갈팡질팡해서 공부를 많이 안 했네. 그렇죠. 갈팡질팡. 그 다음에 3번, 4번은 어떻게 돼요? 한번 해봐. 썬. 그니까. 뭐 춤추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내장을 보면, 했더라, 근데 이게 켈틱 크로스 베일법도 4장이 아닌데 지금 뭐좀 잘못했어요. 켈틱 크로스 베일법도 6장 정도 해야 돼요 원래. 여기 4장인데 이거 기본. 뭐 잘못해 갖고 온 거잖아. 아니 켈틱 크로스가 6장이 원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 3번은 여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3번. 3번이 문제 본지 아 위로 가야 돼. 여기 밑에. 4장짜리인데? 아니 미니 켈틱 크로스는 아니 4장짜리 있었는데 아니 뭐 4장도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하면 6장이 좀더 맞아요. 그러게 4장짜리는 볼게 없더라고요. 6장짜리도 왜냐면 4장은 그냥 과거 최근 지나간 과거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6장짜리도 미비스럽더라고요. 예, 그렇죠. 설명을 못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참 좋아요. 과거에는 이러이러 했는데 미래는 이렇다는 거잖아. 가까운 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이 문제 본질 3번이 문제 본질 원인 뿌리라고요. 3번이 이게 가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게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이 이쪽 4번이요? 네, 그렇죠. 이게 4번 거기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은 지금 뭐예요? 그러면 3번 5번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뽑았으니까 이제 3번은 이야기해 보세요. 예? 예? 예, 네, 그게 문제 본질이잖아요. 얘가 어쨌든 간에 좀 자유롭고 좀 즐겁고 그렇죠. 그러니까 쨍하고 했던 문제 본질이나 원인은 너무 자유롭다기보다는 너무 호집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어린아이가 말을 타고 그 담장, 무모한? 담장, 그렇지, 무모하다. 담장을 넘어가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담장을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고, 그 위에서 도와주는 태양은 있긴 있는데, 약간 무모하다라고 일단 봐야 되죠. 무모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착하거나 선업은 여기 머리에 있는 것이 있으니까 쌓긴 했는데, 무모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문제의 본질은. 맞죠? 과거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룰루랄라 지금 다니는 거 보이죠? 여행 카드잖아요. 자기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마법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 4장으로만 우선 보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안 보이죠. 한 게 보여요? 지금 갈팡질팡 카드에 태양 카드에 또 풀 바보 카드에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도 하지도 않는 카드에 지금 그렇게 보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교수님 그때 켄트클러스 움직이는 십자가 4장 그래가지고서는 이 4장짜리도 같이 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십자가 4장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4장인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확하게 좀 더 보려면 10장을 보는 게 좋고. 그래, 10장 네, 그렇죠. 6장짜리가 이게 좀 더 정확하면 6장인데 4장은 정말 초간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그걸 순서를 바꾸면 안 되지.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 4개. 나중에 10장짜리를 4장은 이렇게 3장에다가 이게 네 번째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이렇게 봐야죠. 근데 원래는 여기 가서 이렇게 돼, 이렇게 네 개잖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건 네 개인데 제 말씀 이건 초 미니 켈틱 크로스라고 했잖아요. 초,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초 미니 아주 초 간단하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2장을 더 붙여, 맞죠? 예, 6장을 붙이고 정말 세부적으로 하면 10장을 붙인다. 그거 우리가 하면 그냥 10장을 뽑아. 네, 그게 맞죠. 10장을 뽑아서 사진을 찍어와. 그렇죠. 그게 맞죠. 10장을 뽑아서 사진을 찍는 게. 10장을 찍어서 사진을 그래야지 그렇죠. 스토리가 되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분은 공부를 거의 안 한 거죠. 지금 여기 무모한 그 미친듯이 했는데 아이,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만 요게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열심히 안전하게. 네, 한 것으로는 지금 나와 있진 않죠. 지금 현재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이건 10장을 이런 건 뽑아야지 좀 더 정확히 아는데 이 카드는 이 사람이 열심히 했더라고는 하기는 힘들어요. 아, 그럼 무조건 10장 뽑아갖고 와야 되겠네. 네, 그게 또 좀 낫겠죠. 그러면 이제 10장은 지금... 뭐 할 때 뽑아? 10장 이거 10장. 10장 캐티 크로스 배열법이요. 크로스. 그거고 이제 커플 배열법을 한번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서로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남녀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네. 알겠죠? 네. 남녀를 보고 남자여자를 보는데 지금 그러니까 누가 상담을 먼저 하실래요? 상담을 하셔서 한번 남선 선생님이 이거잖아 커플 플러스 뭐 애인이 있을 커플 플러스라지. 아니 애인 꼭 그건 애인뿐이 아니라 아니 회사에서 남자 여자인데 애인이 아니라도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 아니면 지금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 아들과 엄마의 관계를 본다고 했잖아. 그 아들과의 관계를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보면 되죠.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 애인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들과 저희 관계를 갖다가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순서 좀 일단 8장 뽑으신 다음에 8장 뽑아보세요. 커플 하려다가 오분짓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확실히 알아두세요. 8장. 되게 재밌어요. 8장 뽑아볼래요? 싹. 처음부터 1번, 2번. 남자 거? 1번, 2번. 아니, 2번. 2번. 여기 2번. 3번, 4번. 3번, 4번? 5번, 6번. 5번, 6번. 7번, 8번. 그러니까 이게 끝에서부터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잠깐 헷갈리시는 게 이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이 남자. 이쪽 여자. 여자. 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1번 지금 남쌤 잘 모르시니까 알려 드릴게요. 1번은 일단 이거예요. 자. 사진 찍고 올게. 이거는 남자. 남자니까 아드님이죠. 아드님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 이건 이거 이렇게 보는 거야. 남자가 본인 생각을 네, 남자가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홀로 떠나는 것이 달빛인데 떠나는 것도 외롭고. 그러니까 아드님의 성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은 지금 여기 보면 카드가 뭐냐면 이 카드는 일단 성향 기억나요? 이 카드의 성향이 뭐라고 했어요? 특징 기억이 나냐고. 다 했는데 이게 이론에서 지금 이 남자가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나가는데 다시 돌아오는 카드라고 그랬죠.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이 카드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옴. 네, 나갔다가 완전 영영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님은 성향 자체가 컵이며 어때? 컵이니까 좀 여리다고 그러죠. 컵은 감성적이. 여리고 그렇죠. 감성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잘 삐지고 약간 삐졌다가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런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성향이라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이쪽으로만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 남자면 남자인 경우인데 약간 여자처럼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여리다고 해야 되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 성향 자체가 이해가시죠? 컵이니까 그런 성향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요. 이 아드님이 엄마 이 엄마 이제 만났을 때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에이스니까 최고로 생각하는 거. 네, 최고로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에이스 펜터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나를 위해서 정말 이 펜터클 돈이잖아 돈. 내 관련돼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뒤에서 그렇죠. 어떤 큰 바람이 되어주고 이런 카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남자가 여자.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에게 바라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에게 바라는 거. 그렇게 봐야죠? 남자가 여자에게 바라는 거니까. 뭐예요? 좀 자유롭고, 조금 예술적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일단 컵, 그러니까 컵이 되게 강하네. 그죠? 컵이 강한데, 어쨌든 이 카드는 페이지 업 컵이잖아. 페이지 업 컵 뭐냐면, 그렇게 페이지는 스킵스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컵이니까, 이거는 이제 특별한 생각이나 기이한 생각이나 기발한 생각이나 이런 걸 가르쳐요. 여기서 지금 물고기가 튀어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엄마에게 너무나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 정도면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발한 생각이나 이런 것을 불쑥불쑥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페이지 업 컵이니까 페이지는 신입사원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지잡듯이 잡지 마. 아니 지잡듯이라기보다 아들을 너무 이렇게 좀 신입사원이 그 사장을 대하듯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사장을 대하는 건 되게 뭐랄까 잘해줄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너무 잘해주지 않아? 네. 이, 그렇죠. 너무 잘해주지 않아. 너무 그냥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되게 세심한가 봐요. 이 컵이 두 개 나왔다는 것.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그 너무 신입사원, 신입사원이 그 사장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너무 세심하게까지는 그렇게 할 거나 이런 것은 별로 원하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마스터의 조언이잖아요. 마스터의 조언은 이거 뭐예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카드는 좋은 건데 아니, 좋은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스 조언 이거는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엄마한테 이게 이렇게 해줘 이런 거거든요. 계속해서 나는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아드님은 아마 이제 새로운 변화를 그렇죠. 새로운 변화라든가 움직이고 이런 것을 엄마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 카드의 마스터의 조언은 뭐냐면 여자한테 이렇게 해줘 이런 카드거든요. 이 카드 마스터의 조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엄마에게 나는 계속해서 변하고 움직이고 뭔가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죠. 이 고여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는 카드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카드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카드라고 그렇게 내가 보여줘라 엄마에게 보여줘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럼 이제 그 반대는 해보세요 이제 5번.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 이거 엄마의 모습이 여자니까. 엄마의 모습. 아 본인 모습. 본인 모습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죠. 뭔가를 따려고 하고. 그렇죠?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돈도 지금 열심히 모아가지고 지금 뭘 따려고 하는 거죠. 네. 내가 열심히 지금 모아가지고 따려고 한다. 호박을 따려고 하는 거, 수박을 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엄마가 아들을 만났을 때 모습이죠. 만났을 때 뭐, 아니 이건 갈팡질팡이보다 조유라는 카드잖아요. 아. 갈팡질팡은 그 장화 이게 긴 거 작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유라는 카드라. 아 조유라는. 카드. 그러니까 만났을 때 모습 아들은 되게 뭔가 행동적이면서 이게 지금 행동 카드잖아요, 그렇죠? 행동적이고 그렇게 막 하는데 아직은 이제 조율이 안 된 상태잖아. 지금 뭔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지금 조율이 안 됐죠. 지금 누가 리더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누가 리더인지를 모르잖아 지금 조율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위에 거 엄마가 아들에게 바라는 거 이건 조언은 반대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응. 뭐예요?
어디 묶여 있지 말고 생각을 묶지 말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뭔가 너무 뭔가 감금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감금한다는데 너무 한쪽에만 이렇게 나만 나의 생각을 묶어서 나를 스스로 막 올가맨다고 그럴까? 나를 스스로 올가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카드잖아. 너무 한쪽 내 스스로 아들에게 너무 나 스스로를 올가매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게 지금 조언은 나시 듣는다고 그랬죠? 네네. 자, 그럼 이제 마스터의 조언이 엄마에게, 그러니까 엄마에게 조언인데, 이거는 마스터 조언이 뭐였어? 아들한테 이렇게 해줘라라고 그랬죠? 마스터의 조언은 아들에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줘라는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내가 돌아간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움직이고. 근데 이 카드는 지금 심장에 칼 세 개가 꽂혀 있잖아요. 상처. 심장에 상처. 칼 세 개 꽂혀 있으니까 아들에게 지금 아까도 지금 여기 이 카드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하나 하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신입 사원이 대하듯이 되게 좀 자상하긴 한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이제 넘친다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의 조언은 이건 아들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 이게 지금 칼 꽂히는 거잖아요. 그죠? 칼 꽂히는 거 심장에 너무 그 칼 꽂히거나 그렇게 그 뭐죠 되는 것을 하지는 말아라. 이 조언이니까 이건 반대로 해석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이 마음의 상처를 준 이게 실제 심장에 칼 꽂히겠어요. 그건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1번 이건 뭐라고요? 이제 1번 남자, 이거는 아들이 자신의 모습 입장. 아들이 엄마를 만났을 엄마. 때 그 다음에 아들이 엄마에게 바라는 거 이거는 마스터의 조언 그렇죠? 이거는 엄마가 자신의 모습 엄마가 아들을 만났을 때 엄마가 아들에게 조언하는 거 바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마스터가 엄마에게 조언하는 거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해줘 이런 카드거든요. 아들한테 사랑을 많이 주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주는데 이제 너무 이제 사랑을 뭐 안 주는 건 아닌데 너무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카드가 이게 나온 거는 너무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거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간섭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주긴 주되 너무 하나하나 일거수 일투족 10가지 이걸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 카드가 지금 나온 것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이제 아들에게 약간 마음의 어떤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요 카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는 카드인데 휠 오브 폴춘이니까 돌아가는 카드인데 이제 아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더라도 문제는 이 카드는 조언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조언이기 때문에 돌아가긴 돌아가 아들이 뭐 열심히 이제 이것저것 엄마한테 이제 조언해서 돌아가는데 이거는 조언은 낯이 붙는다고 했잖아요. 낯이 붙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가끔은 멈출 수 있겠죠. 이 카드는 멈추는 카드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약간은 멈출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면 좋은데 조언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카드는 멈춰버릴 수 있다. 계속해 돌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조심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게 뭐 공부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막 하다가 갑자기 안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지금 이 카드는 계속해서 돌다가 계속 도는 게 아니라 돌다가 멈출 수 있는 카드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이제 뭐랄까 조심하랄까 그렇게 이제 그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엄마한테 나는 좀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끈기라든가 지구력 같은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요? 그런 것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조심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카드가 재밌는 것은 지금 보세요. 지금 아들 카드를 보면 이런 걸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나왔어, 아니 아들이. 반성도 반성이지만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걸 좀 부족한 거 말씀드리면 화토공수를 보라고 했죠. 화토공수 지금 아들 쪽은 지금 봐. 이게 지금 왼쪽이 남자니까 아들 쪽 아들 쪽에 자 화가 있어 일단 화 이거 없어요. 없어요. 자 토가 지금 칸이죠. 이거, 아니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음에 공은 없죠. 그다음에 수도 수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아들
근데 엄마 쪽을 보면 엄마 쪽은 봐요. 화. 이게 되게 재밌어. 화. 토. 토 있죠? 공이 있죠. 근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러니까 이것까지 상담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수가 두 개나 있는데. 맞죠? 엄마 쪽은 지금 수가 없어. 나는 수가 많은데.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이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 이해 가시죠? 아들은 지금 수가 두 개인데 이 엄마 쪽은 수가 없잖아요. 화토공수 중에. 그러니까 좀 더 다정하게 하고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를 봤을 때. 여기까지 뭐 또 여기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잘 모르겠거나 이해 안 가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뽑으면은 거의 감수성이 별로 없는 걸로 나와 나는. 지금 어떻게 관계를 볼 때보다 뭐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들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이것도 막 하는 거 보면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이런 게 나올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카드하고 그러니까 내 감성하고 이 카드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지금 내가 대해서 감성이 있어도 내 아들하고는 또 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카드를 뽑은 걸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아직 카드를 뽑을 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끝에를 두고 1번, 2번이에요. 끝에 이 끝에가 1번, 2번. 그리고 여기 이제 1번, 2번 있으니까 3번, 4번, 4번이 되어 있고 요 끝에를 두고 됐죠? 5번, 6번이에요. 5번, 6번이니까 얘 가죠. 그러니까 7번, 8번. 얘 가요, 그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끝에서부터 1, 2, 3, 4. 끝에서부터 5, 6, 7, 8. 이게 이걸 애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시면 돼요. 별법은. 화토 공수가 화토 화가 화가 막대기, 토가 펜터클, 오각별, 공이 칼, 그다음 수가 컵.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일단 여기 마스터가 이야기했으면 그 이야기했던 내담자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걸 토대로 한번 언급을 좀 해보세요. 그걸 해야 되는 거 원래. 어려워 나는 이런 게 아니 왜? 이런 게 어렵다기보다 아니 이걸 토대로 해서 그렇네요 그래요 막 이렇게 아 설명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드님과의 관계 여쭤볼게 아드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 이 카드로는 왜냐면 지금 아들은 컵 성향이 많은데 근데 잘해준 것 같은데 문제는 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잘해준 것을 마음적으로 와닿아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컵이 없어 보니까 그렇게 그런 것이고 또 컵이 부족해. 컵이. 아니, 컵이. 그러니까 컵이 아들을 대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뭐 물질적으로 이건 뭐야? 물질적으로 정말 열심히 해주잖아요. 그것만 맞아. 능사가 아니라는 맞아.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해왔어. 있지만 지금 여기 봐요. 아들은 또 부족한 게 행동이 지금 없어 보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는 행동이 많은데 아들은 또 행동이 없고. 그러니까 아들은 감성이 뛰어나. 그렇죠? 감성이 뛰어나니까 이런 걸 좀 아 너는 행동을 하게 하던가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이런 걸 엄마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 너는 내가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해보셨죠? 그렇죠 안 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셔야 돼. 이게 지금 내가 나는 이런 게 있는데 난 이런 게 있는데 너는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지금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냥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씨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갖다 그래서 그림 상담이 그림으로 보는 심리 상담이 타로라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시라. 그럼 되게 아들이 되게 좋아하죠. 생각해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대화 좀 하자면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 내가 카드를 봤는데 이거야. 근데 이 카드는 이거고 이 카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무 좋아한다니까 아들이. 그러게서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이제는 제가 아들 관계를 갖다 뽑았잖아요. 그럼 아들이 이제 엄마와 관계를 또 뽑을 수 있잖아. 그렇죠. 뽑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들이 뽑을 땐 아들의 측면이 좀 더 강해. 이걸 어쩔 수 없는 게 뽑는 사람의 그런 어떤 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뽑는 사람이 훨씬 더 이게 들어가죠. 뽑는 사람 입장에서 뽑은 거고 아들 입장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큰 틀은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뽑은 것이 거의 맞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타로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 나 이거 안 좋아 이거 바꿀래 절대 뭐 안 돼요. 타로는 한번 처음에 나쁜 안 좋든 그때 내 기가 몰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가 몰려있는 걸 좀 하려면 뭐 한 달 정도 지나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제서 뭐, 또 고치고 막 이런 거. 이게 나쁘다고 해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서 열심히 한 달 살아보고 다시 보고라 그래.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 나중에. 나도 내 아들 한번.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이제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해보세요. 어려워. 아니 해봐요. 아니 근데 어렵지만 재밌잖아요. 한 번 해보. 우리 아들은 내가 뭘 잘해주고 뭘 못해주고 이제. 그 재밌다니까 이건 남녀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남선희 씨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저한테 오셨나요? 아들하고 관계가 좀 궁금해요. 아들 요즘에 방콕하고 있어서 고민이 장난이 아닙니다. 뭘 시켜야지 모르겠고, 뭔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해요. 아들 생각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쵸? 아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 왼손으로 여덟 장을 뽑으세요. 여덟 장. 좋은 건 안 뽑아, 이렇게. 몇 장? 1장 뽑잖아. 배열 뽑으면 생각해서 안 보고 하실 수 있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 아까 네. 그렇게 놓듯이 네. 똑같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나? 오, 이제 잘하시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쉽잖아. 이해하면 이걸 암기하려면 안 돼. 네, 자 이제 그리고 남자 여자라고 그러죠? 왼쪽이 남자, 그러니까 아들, 엄마죠. 아들은. 지금 아들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아직 못 잡고, 지금 갈팡질팡한 건데, 엄마, 보는 거는? 아들이 보는 엄마는 신입사원이고. 실수한 것 마음도 아니 일단은 처음에 갈팡질팡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조율 중이잖아요. 이게 갈팡질팡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하는데 조율한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아들이 엄마를 만났을 때 자 이야기해 보세요. 모습은 어때요? 아들이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는 여리고 요거예요 뭐? 네 엄마는 아직 여리다기보다는 그거는 좀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걸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튀어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엄마는 되게 좀 페이지니까 되게 뭐 지금 열심히 일하신데도 신입사원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일을 할 때도 거기 페이지업 컵이기 때문에 정말 뭔가 일을 해도 신입사원이다. 저 중견 일을 하시는데도 신입사원처럼 열심히 일하고 아이디어맨이다. 아이디어 우먼 엄마. 어야죠 아이디어 우먼. 그 다음에 3번. 자 아들이 엄마에게 바라는 거였죠? 요거. 아들은 엄마한테 헤매지 않고 한 곳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너무 아들이 볼 때는 엄마가 행동적인 것을 지금 이제. 그 뭔가 하시는데 지금 열심히 하잖아 행동을. 그런데 너무 지금 갈팡질팡을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는 아들 보는 엄마는 갈팡질팡하지 말고 그러니까 갈팡 그냥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막 갈팡질팡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의 조언이죠. 이거는 뭐예요? 마스터의 조언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그랬죠? 요거. 이거 해보세요. 엄마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편하게.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 이렇게 해줘라는 건데 일단은 전쟁이 일어나서 좀 편안하게 그냥 쉬는 거라고 그랬죠. 이 카드의 의미는. 근데 쉬는 건데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평온하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무 편하게 그렇죠? 두지 마라. 그렇죠. 이거는 너무 평온하게 엄마 자체 아까 띠도 이야기처럼 말띠라고 했고 말 성향이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그렇죠. 말띠가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랬죠. 엄마의 성향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엄마를 하지 말고 엄마가 와 이렇게 막 뭔가 박수를 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아들이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자한테 이렇게 해줘라.